종류가 많으니까 묵은지로 뭐 고등어찜도 있고. 현우와 침략금의 풍짝을 자랑한다는 특급 케미. 거대한 묵은지 이불을 살포시 걷어내면 어덩통 고등어가 고개를 빼꼼 내미니. 담백한 고등어와 묵은지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진정한 밥도둑계의 스테디셀러 묵은지 고등어찜입니다. 일단 무를 깔아주고 그 위로 당일 손질한 싱싱한 고등어 입장. 혹시 모를 비린내를 잡아줄 쌀뜨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낸 뒤 묵은지가 통째로 출격해 맛의 시너지 화끈하게 내주는데요. 이 조합 말해 뭐하겠어요. 묵은지에 고등어 살코기 덜덜 말아서 한 입 딱 먹어주면 한 자리에서 공깃밥 두 그릇도 거뜬할 묵은지 고등어찜. 일단 먹기 좋게 묵은지 재단 작업부터 들어가 주시고 퍼슬퍼슬한 고등어 살을 묵은지로 돌돌 말아 폭풍 흡입. 꼬마의 입맛까지도 홀렸으니 밥 한 술에 묵은지 한 줄 뚝딱입니다. 고등어하고 잘 어울리셔서 애들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아삭하면서 좀 맛있어요? 맵진 맛있어? 맵진 매워요. 매워. 이미 빨개졌어요. 김치는 육즙이라고 그런 것 묵은지로 맛의 신세계를 연 매출의 신. 제가 젊다 보니까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그때가 제일 다행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몸도 마음도 녹여버릴 뜨끈한 맛. 이색 묵은지 만두 전골이었습니다.